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 폐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추 재배 대신에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합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시행하는 배추 작목 전환 지원 사업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신청자는 110개 농가에 90헥타르로 재배 면적의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배추 작목 전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참여 대상이 지난 2021년부터 배추를 재배했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목포시가 어르신 목욕 임의용권 지급 매수를 연 23매에서 연 33매로 확대 지급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4분기에 월 3매 지급으로 확대 시행하며 내년부터 1, 2, 4분기 월 3매, 여름인 3분기는 월 2매 등 모두 33매의 목욕 임의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목욕 임의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전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제1회 전남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를 갖고 초중고교와 작은 학교 학생들에 관한 데이터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분석한 5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은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전남 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현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목포 삽진산단의 한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1,500톤급 해군 함정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서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함정 내부 일부가 타거나 그을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이 난 함정은 과거 해군 소속이었다가 퇴역했으며 최근 민간 업체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영암군 355배 한 교차로에서 25톤급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전신줄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으며 또 전신줄가 파손돼 인근 18개 공장에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을 다짐했습니다.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 공무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43명이 전남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